Nice Game TV.자, 여러분들 클랜 배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대 0으로 VTG 클랜이 앞서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들 클랜이 사실은 뭐 이렇다 할 정신병자들 클랜이 이렇게 정신 차리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아, 그렇죠. 예.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걸 수도 있어요. 아주 계속 그로기로 빠진 상태라서 네. 그로기를 풀지 못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뱀픽함에 넘어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픽뱀 단계에서 문제가 된 건 없었어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벤을 뭘 해야 된다, 뭘 픽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변칙적인 걸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칙적인 거. 네, 실력차가 보여졌으니까. 그렇죠. 뭔가 일회성. 네. NAB 결승처럼. 그렇죠. 네. 그때의 시즌이었나요? GSG. 네, GSG처럼 뭔가 좀 변칙적인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된다 딩거. 아, 딩거. 어, 볼리베어를 변해주네요. 볼리베어 이렇게 생겨서 딩거를 위시한 조합을 딩거랑 아 자르반 밴드네 깃발 패시브 받은 딩 딩거 플러스 시너지 좋은 챔피언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찾는 게 빠르죠. 어, 어! 카르마. 그렇죠. 이제는 정말 예능 말고는 예능과 변칙적인 플레이 말고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근데 카르마는 VTG가 그런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근데 카르마 서폿이 어, 딩거 나오네요. 카르마 서폿이 진짜 세거든요. 그리고 저 카르마가 서폿일 수도 있고 정글일 수도 있어요. 아, 정글 카르마 요즘에 유럽의 CS에서 겜비 게이밍이 예 정글 카르마를 보여주면서 그 개싸움이라고 하죠. 네, 개싸움에 정말 능한 게 왜냐면 카르마는 궁극기가 없잖아요. 네, 궁극기 없는 챔피언들은 대부분 지속력이 진짜 세요. 그렇죠. 지속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싸움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엄청 세게 엄청 센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바이 딩거를 만지작 만지작만 거립니다. 네, 딩거를 고르진 않네요. 어? 어? 딩거. 네, 아. 어? 아, 계속 만지작거려. 갈등하는 걸까요? 아유. 아니면은 그냥 시청자들에게 우디르나 딩거나 우디르? 딩거? 우디르? 어, 우디르 가네요. 우디르 스킨 상거 보여줘야죠. 스킨 예. 아무튼 뭐 카르마가 어디로 가는지 제일 궁금하네요. 카르마는 기본적으로 라인전이 셀 수밖에 없어요.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궁극기가 많더라잖아요. 네. 일반 스킬이 묻어나가니까 쿨이 짧아서 아무래도 라인전이 셀 수밖에 없죠. 다만 6레벨 이후부터는 따로 얻는 게 없다. 한타 할 때 뭔가 존재감을 보여줄 만한 궁극기가 없다라는 게 큰 약점이라서 단발성 싸움은 약하고 지속성 싸움은 정말 강하거든요. 애쉬와 우디르 참 애매한 챔프들이 나미까지 보면 뭐 그럴싸한 그림은 그려집니다. 헤일로 묶고 애쉬 궁으로도 묶고 우디르가 또 쫓아갈 결국 우디르가 쫓아가서 뭔가 딜을 넣거나 할 수 있는 거기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딱 서비스를 했을 때가 한 60여 개 챔피언이 네. 있을 때 거의 그쯤이었죠. 네. 말자르 말자하르가 좋거든요. 근데 궁극기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자하르는 궁극기가 핵심이 아니고 사실 Q와 이 스킬이거든요. 그렇죠. Q 사격사 진짜 치명적인데 데미지 엄청 세고 는 딴 거 고르네요. 네. 참 애들 민망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70개 좀 아래 네. 70개 좀 넘었었나요? 그때 아마 70, 80개 정도 됐을 걸로 어, 그렇네요. 그때 충격적이었는데 핑이 너무 낮아가지고
시스가 안 먹어지더라고요. 120, 150 핑이어야 되는데 네. 8핑 이러니까 적응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는데 네. 저는 그때 한국서 망할 줄 알고 계정 분명히 놓고 갔거든요. 후회했죠. 네. 그게 노말 승인, 1700승인 승인이나 되는 엄청 오래된 계정인데 네. 많이 했었고 스킨도 많이 있었고 네, 스킨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제가 북미 계정에 쓴 돈이 한 4-50만원 되고 지금 한국 서버에 있는 제 계정에 쓴 돈이 한 60만원 돼요. 합치면 100만원이죠. 네. 네. 저 바로 옮겼는데 옮길 걸 그래, 그랬는데 괜히 북미 부심 부리다가 네, 왜 그랬을까요? 북미 부심을 부리다가 왜 그랬을까요? 잘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다 제가 번 돈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여자를 안 사귀고 술을 안 먹으니까 네. 돈 쓸 데가 없잖아요. 술 마시는 거하고 데이트 비용 좀만 낚이면 그 돈이 나와요. 그렇죠. 돈이 나오고 남아요, 그 돈이. 한 달에 2-3만원만 써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게임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좀 어떻게 좀 돈 좀 들어가나요? 돈은 좀 쓰고 싶은데 예. 시간이 자주 나진 않아서 그냥 뭐 그냥 RP 쓰는 느낌으로 딱 그만큼 RP를 요즘 안 쓰니까 딱 그만큼이죠. 아 그런데 나이스 게임 TV에서 일을 하게 되면 네.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아 그렇죠. 네. 돈 쓸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돈을 잘 안 쓰기도 해요. 네. 예전에 계약직에서 그 QA 일할 때도 네. 돈 한 거의 90% 안 쓰고 모아놨었거든요. 돈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RP 이런 데 쓰고 그랬던 건데 아 이런 데 쓰는 용도가 있다라는 걸 요즘에 알고 있네요. 돈 쓸 때 참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네. 저는 번 돈 어디다 쓰는지 진짜 궁금해서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막 얼굴이 부족하대요. 뭔 소리냐고 맨날 통장에 돈 났는데 나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컴퓨터 바꿔 막 그랬어요. 돈 쓸 데 없어가지고 저한테 선물해주고 이렇게 컴퓨터 사주면서 나한테 선물하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맛있는 거 하면서 나한테 사주고 치킨 같은 거 시키면서 이렇게 그랬었는데 돈 쓸 데가 없더라고요. 나에게 선물하기. 네 자신에게 선물해 주는 거죠. 헤드셋 좋은 거 하나 딱 사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음향기기에도 그게 네. 있어가지고 돈 좀 많이 씁니다 음향기기에. 그런 거 하면 다 질러주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나올 때마다 선물해 주는 거죠. 네. 잘 버텼어 이번 한 달. 아, 잘했어. 넌 이런 거 쓸 자격이 있어. 아 잘했어. 나니까 쓰는 거야. 잘했어. 아. 아,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네.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많죠. 나이스 게임 TV 정액제 결제하고 네. 이제 자기 좋아하는 BJ를 별풍선 결제 좀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요 정도. 별풍선 사실 까기도 뭐한 게 제가 입장을 바꿔 봤어요, 한번. 네. 생각해 봤는데 제가 돈이 많잖아요. 네. 돈 받고 시간이 많아요. 네. 할 게 없잖아요. 별풍선 쓰는 거 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너 뭐 저거 안 깔라고요, 그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더 열심히 방송을 하게 되니까 네. 네, 응원하는 거죠 응원. 네 그렇죠. 네. 입장을 바꿔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방송할 때 아무도 안 쏘더라고요. 역시 남 캠방은 네 안 돼요. 저희가 아마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한 시간대로 따지면 네 정말 오래 됐기 때문에 네. 방송한 시간대로만 따지면은 아마 열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별풍선으로 놓고 제가 그때 당시 아프리카 쪽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완전 별풍선 순위로는 저 바닷거네. 아유. 잘 안 쏘시더라고요. 사실 뭐 정액제가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이제 그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보면 네. 모바일은 항상 맨 위에 뭐가 있느냐? 역행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 수는 많지 않아도 모바일 딱 키면 하트 뿅뿅 이렇게 제목이 많이 나오면서 네. 그렇더라고요. 네. 중요한 수입은 아프리카에서도 따로 있다 관리해 주는 거죠. 네, 그 뭐 컨텐츠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네. 예, 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다 취향이니까요. 네. 네, 다들 즐기는 게 다를 뿐이고. 네.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에서 봤을 때는 게임 가지고 방송한다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방송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거 재밌다고 보고 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상한 사람 참 많아요. 네. 자, 두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정신병자들 클랜 대 VTG 클랜의 경기. 과연 정신병자들 클랜이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유, 세영이 선수는 원딜러인데 컴퓨터가 저렇게 안 좋으면은 옵션을 인드라 옵션 하고 하나요? 자, 규도 선수 수호자 우디르. 수호자 우디르의 저 모르가나 저 스킨 이름이 뭐였죠? 유령 신부 모르가나. 아, 유령 신부. 예. 유령 신부 모르가나. 일단 뭐 아트록스가 나왔는데 아트록스가 블라디한테는 괜찮아 보입니다. 돌진기가 있으니까요. 아트록스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양학용 챔프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아트록스가 공템 하나에다가 공템 하나 추가로 소천사 빨리 나오면 진짜 엄청 세거든요. 두 번 부활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질리언까지 세 번. 어, 그렇죠. 요리까지 네 번. 요리는 마지막에 죽으니까. 아, 그래도 딜하니까. 네. 사기네. 네. 어, 만나겠는데요, 이거? 어, 이거 만나겠는데요? 이거 좋아요. 아, 근데 보여줬어요. 어, 이거 클랜즈의 시작이. 어? 야, 야, 이거 뭐죠? 카르마의 아토스 대박. 야, 블라디 1레벨 웅덩이 찍었어요. 그리고 어, 이거 욕심부리면 아이. 예. 아니 먼저 본 쪽은 정신병자 클랜인데 데미지가 야 카르마가 대박이었죠. 슬로우. 야 이거 그러고 보니까 초반에 오리아나 카르마 아트록스 1렙 스킬의 딜이 강력한 조합이네요. 특히나 아트록스의 저 도약 공격이 예 엄청나죠. 애쉬나미. 애쉬는 기본적으로 라인전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만 케이틀린과 애쉬는 이게 진짜 한타 한끗 싸움이에요. 케이트니... 호랑이 찍었어요. 호랑이 찍었어요. 어, 호디르네. 호디르요? 예. 망했는데 호랑이 찍었으면 더 망하거든요. 호디르요. 집에 가야 되겠는데요. 어이? 네. 거북이 찍고 빨리. 어, 첫 타클이. 발리 발리 없나요? 발리 썼네요. 아. 아파요. 아 나미와 아 그 나미가 아니고 애쉬와 케이틀린은 애쉬 그 케이틀린이 6대 4 정도 조금 유리한데 저기 애쉬가 한 번 유리해지잖아요. 케이틀린 진짜 끝나요. 궁극기 맞을 때마다 죽는 사람 나거든요. 케이틀린이 변수 없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궁극기 맞으면 그냥 조용히 죽어요. 그래서 이건 오 3타 케이틀린 진짜 그 이득을 잘 쌓아 나가면 애쉬가 답답한 건 똑같은데 한 번 무너지면 진짜 끝납니다. 아 근데 카르마가 너무 공격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카르마가 서포트를 하는 거니까 그 어떤 저는 그 카르마 서포트 잘하는 분 거를 봤는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르블랑 서포트의 상위원 느낌? 어 이거 딜 하러 왔죠 그냥? 먹지 마세요. 이거 근데 오리아나 아~ 잘 피했어요. 어, 무섭게 날아오네요, Q가. 근데 지금 블루가 연이 고통받고 있어요. 블루가 언제 죽나요? 아유, 아유, 좀. 강타를 쓰고 싶은데. 아예 먹겠네요, 이만 먹겠네요. 어? 뭐 먹었나요? 이 새끼공이 뺏, 아, 먹었네요. 아, 먹었네요. 레벨업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얼른. 네, 굳이 가려가지고. 네.
레벨을 만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먹었네요. 카르마 공격 맞으면 어 대신 봐주기. 확실히 르블랑보다 더 공격적으로. 자 여기서 이야 이거 도약 쓴 거 같죠? 도약 썼어요 이거. 어 이제 안 아직 썼네요. 남았네요. 아직 남았네요. 근데 점화 걸려 있고요. 못 잡아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네 플랜 살았죠. 굉장히 바텀은 괴롭습니다만 어쨌든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리고 탑을 또 우디로 함께 풀어주면서.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탑에 저게 보이면은 탑에 정글 다 있는 거 봤으면 바텀 진짜 편하게 푸시하군요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예, 네, 못 가게 하죠 지금. 뭐요? 맞아. 아유, 네, 만타라가 아니었네요. 뭐였죠 방금은? 그냥 Q였죠? 어우, 만타라가 안 묻은. 가뜩이나 사거리 길고 표시력 좋은 케이틀린 바텀을 지금 우디르가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기가 일단 바텀 아 안 가네요. 알아서 버텨라. 알아서 버틸 레벨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거 알아서 버틸 수가 안 맞았고요. 네 아니 지금 그러면서 CS 다 못 먹었어요 지금. 이게 버티는 게 버티는 게 아니죠. 어? 어? 미드 버 죽어. 어 보호막. 근데 보호막 낚시도 아니고 보호막 그냥 쓴 거죠. 네 보호막이랑 필수 그 필터 피스메이커 바꿨죠. 아, 점화 좀 아까웠어요. 점화를 뺐죠. 자 지금 평화를 원한다. 어, 우디르 정신 승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아트로스 버텼죠. 아트로스 투도라는 거에다가 아트로스 기본적으로